사랑하고 떠난 고향을 마흔이 넘어서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오, 행복하지만 않았구나. 네. 제가 태어난 곳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서 이남 6녀. 그러니까 맨 위에 오빠고 딸만 6, 그러니까 맨 밑에 남동생. 제가 5째인데 제주도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윤항희 선생님을 보고 자란 세대인데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가 꿈인데 제주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남 6녀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누구를 뒷바라지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공부 잘하는 자식은 서울로 보내주마. 못하면 그냥 제주에 남아서 일하고 뭐 밭에 가서 뭐 김 메고 굴 따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생각에도 저희 8명 중에서 언니 오빠가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그래서 나도 내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제주도를 떠나야 되겠다. 제주도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꿈을 갖고서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는 대학을 서울로 갈 거야.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이미 언니, 오빠 둘이 서울로 대학 와서 다녔기 때문에 가세가 많이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서울로 가지 말고 제주도에 남아서 교육대학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정말 한 3일 동안 울면서 밥을 안 먹고 나 서울 안 보내주면 나 정말 죽어버린다고 막 할 정도로 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고향을 이렇게 떠나면서 아, 나는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했는데 대학을 서울 와서 뭐 이렇게 뭐 샹송대회 나가서 뭐 상도 받고 뭐 대학가요제 나가서 상도 받고 이러면서 했는데 가수의 길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저하고 잘 안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아 가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내가 이 꿈을 포기해야 되나? 마지막에는 아 정말 이 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가수로서는 이제 이렇게 성공 못했기 때문에 항상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집에 내려가는 게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보통이죠. 젊을 때는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왜냐, 내려가면 어머, 너 요즘 뭐 하니? 맞아. 어떻게 지내니? 뭐, 응? 항상 이런 질문들이 대답하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안 내려가요. 그러면 왜 안 내려오냐면 그냥 바빠서요. 바쁘게 뭐 하나도 안 바빠요. 근데 내려가는 게 심지어 부담이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수를 포기하고 배우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배우의 길을 가면서 아 지금도 저는 배우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게 나의 천직인데 결국은 가수란 꿈을 포기했지만 또 다른 길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 생활하면서는 TV 드라마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경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저는 사실 스타는 아닌데 어머 출세했다고 막 내려가면 그래서 명절이나 추석 때는 제 일에서 자리 잡고 얼굴이 알려지면서 내려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환영해주고 예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내려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 바빠서 못 내려가지만 그런 차이 젊었을 때는 내려가면 너무 이게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들면서 훨씬 더 이렇게 제 일에 대한 뭐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너무 정말 하루 쉬러 힐링하러 고향을 가는 느낌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